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끌려나간 사람 누굽니까?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유일한 진보당 의원이죠. 지역구가 전북 전주 을인데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볼까요? 그런데 끌려나갔어요? 네, 같이 보시면요. 윤 대통령 전북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악수를 하죠. 네, 보면 저기 옆에 이제 강성희 의원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악수를 하던 강성희 의원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호원의 저지에도 계속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경호원들 강 의원의 몸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당장 야당들 독재 정권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글쎄요. 좀 궁금한 건 국정기조 바꾸라 이렇게 외쳤다고 경호처가 끌고 갔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아까 보신 영상 보면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장면이 있었죠. 손 놓으라는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았고 이게 경호상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서 매뉴얼대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전북 전체의 축하 행사를 정치 선동회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작정하고 소란 피운 거라는 의견과 경호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이 또 분노했어요.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분노의 대상이었는데요. 바로 이 공약 때문입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노인회장이 필리핀 출장 중이라는데요. 공약 나오자마자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망언, 망나니짓 이렇게 현지에서 분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 전 대표는 이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호일 회장,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며 왜 적자를 노인 탓하느냐고 지적했고요. 이 전 대표는 SNS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판 수금회는 뭐예요? 네, 정치권에서 이 출판 기념에 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 걷는 수금회로 변질됐다는 비판 나온 지 오래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5탄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출판기념회 선거 앞두고 엄청 하던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규제의 사각지대거든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번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 2만 원짜리 책이 1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써서 기념하려고 원래 하는 건데 자, 대충 이 책을 몇 주 만에 써주는 기획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정치개혁안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노 의원, 장롱 속 나온 3억 원 일부가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이라고 했었죠. 집에서 나온 돈, 부장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출판기념회 때 책 판 돈이라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은 소식 같네요. 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번번이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밥그릇 지키기에 한마음 한뜻이었던 정치권, 이번엔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